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털! 자, 고막을 털어 말 그대로 우리 쇼던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귀가 행복해지는 곳단 시간입니다. 자, 30분 알차게 털어드릴게요.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국힙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돌아온 전설의 힙합 R&B 그룹 업타운 어서오세요. 야! 안녕하세요. 야, 업타운을 다시 보다니. 야.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자, 단체 팀 인사가 있나요? 없어요. 인사 좀 부탁드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업타운의 작곡가 겸 프로듀서 정현준입니다. 야. 업타운은 저분이 없으면 안 되죠. 맞아요. 아, 근데 네. 보컬은 왜 빼놓으세요? 아, 제가 노래도 하시잖아요. 네. 노래를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베빌론한테 많이 넘겼습니다. 아. 직접 이제 만들기도 하시면서 네, 보컬도 하시는. 맞습니다. 직접 프로듀싱을 하시는. 아, 근데 진짜 그 원래 정현준 선배님의 그 뭐랄까?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죠. 있죠. 우리 연준 씨만의 딱 그 목소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맨날 그 저희 회사에 또 뮤지 형. 뮤지 형이 맨날 사석에서 이게 따라하거든요. 그 제 네. 모창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마이크 좀 가까이 써주십시오. 예. 아 네. 네. 모창을 항상 많이 하거든요. 제 모창을 많이 했어요. 아 진짜 재밌는데. 직접 듣기엔 좀 비슷한가요? 비슷하던가요, 뮤지 씨? 들어보신 적 있어요? 조금 얇지만 네,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오, 진짜? 네, 비슷한데 약간 조롱성이 섞여 있어요. 뮤지 형 그렇기 때문에. 뮤지가 연주 씨를 따라하는 걸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못하죠. 맞아. 저는 잘 못해요. 쉽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아. 그 약간 앵앵거리면서 따라하거든요. 어, 나도 그래. 힘내를 못 내. 나 그걸 못 본. 조용필은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못 들어봤어. 괴를 같이 합니다. 어. 네, 다음 분 이제 베이빌론 형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업타운의 개관 보컬로 참여하게 된 R&B 음악을 하고 있는 베이빌론이라고 합니다. 베이빌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업타운 3대 여성 보컬로 함께하게 된 루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루비 씨는 루비. 스피카의 멤버였었죠. 보컬로 활동하셨던. 네. 예, 그때 컬투쇼에도 왔었고. 네, 10년 만에 와요. 야, 그게 스피카가 벌써 10년 됐어? 네. 어, 진짜요? 야, 그렇게 오래됐구나. 오. 근데 말씀하셨듯이 3대 보컬이에요. 업타운의 1대 보컬이 윤미래 씨. 아, 그렇죠. 두 번째가 제시예요. 제시. 세 번째, 와, 루비. 아, 화려하다, 진짜. 목소리 너무 커가지고. 어. 정말 연습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미래 씨처럼, 네. 제시처럼. 많이 이래요. 본인도 이렇게 또. 네. 워낙에 프로듀싱 잘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요즘 제시 보면 어떠세요? 너무 변해가지고.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네, 너무 얼굴이 옛날 그 얼굴 변했다고요? 얼굴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네, 몸도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너무 변했어요. 근데 아니 그때 이제 제시카 H.O 때 같이 업타운으로 컬투쇼에 왔던 했었어요.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네. 근데 너무 애띄었던 소녀였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10대이지 않았나요 그때는? 어. 네. 네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윤미래는 제가 12살 때부터 해서 가르쳐서 멤버를 했고 제시는 그때 17살 때부터 했거든. 아, 그러니까 진짜 전설을 함께 하셨네요, 진짜. 어떻게다가 이렇게 두 분을 같이 객원으로 또? 아 베이빌론은 자기 솔로 앨범 때 제가 몇 곡을 프로듀싱 했었고요. 아, 그랬구나. 네, 그러면서 그런 인연이 돼서 계속 해보자. 예, 같이 연락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와, 그때 업타운의 개원 보컬로 제안을 받았을 때 어땠었어요? 저는 너무 영광이었어요. 왜냐하면 R&B의 정말 그런 아이덴티티, 한국의 업타운을 같이 함께 협업을 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까. 제가 리스펙했던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R&B 쪽에서는 뭐 전설이시죠. 개인적으로 저 베이빌론 형님은 또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무려 한 7년, 8년 전에 제가 이렇게 솔로 앨범을 준비해가지고 형님한테 이제 피처링 부탁을 했다가 이제 까인 경험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깐 사람은 네. 기억을 못해요. 하실 거야. 마인 사람이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 아닙니다. 아니, 장난입니다. 네, 한 해를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근데 왜 깠어요? 아니 노래가 너무 좋은데 제가 부족해서. 아, 네, 제가 부족해서. 야, 아, 장난입니다, 장난. 그래 그래요. 네. 자, 김보영 씨 이제 3대 보컬로 여성 보컬로 네. 자, 어떻게 다 여기 인연이 됐습니까? 저는 PD님께서 이제 그 여성 보컬을 찾고 계시는데 미팅을 저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보컬들을 계속 찾다가 후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주 많았죠. 어. 네, 아주 많았는데 아,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 친구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뭐 후보들이 계속 예, 안 맞다가 네네네.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보영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땠어요? 최종 딱 이제 낙점이 됐을 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업타운 음악을 듣고 자랐으니까 멤버가 된다는 게 너무 영광이죠, 저도. 그리고 아,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회를 진짜 잡아가지고. 좋습니다. 새롭게 이름을 바꾸신 이유 같은 건 좀 있을까요? 보영 씨가 루비로 네. 이제 네. 예명을 지은 거예요. 업타운부터. 네, 피디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오.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뭐 여러 가지 뭐 사파이어도 있고 많을 텐데 루비가 된 이유는 예, 예, 크리스탈도 있고 뭐 많잖아요. 원래 저는 실크하고 루비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실크하고 목소리가 약간 실키해가지고 실키 예, 그거를 생각했었는데 루비가 무슨 네, 사랑과 평화의 뜻을 담고 있는 그 보석이라서 네, 목소리로 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전하라고. 사랑과 평화. 보영 씨 솔직하게 한번 네. 말해봅시다. 네. 실크와 루비를 들었을 때 보영 씨의 그 감정을 저요? 야,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솔직한 마음을 좀 아, 저는 실크에 네. 완전히 꽂혀가지고 왜냐면 되게 뭔가 임팩트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네. 루비는 약간 뭐라 할까? 네. 빨간 머리일 것 같고 아, 그래요? 괜히 그냥 뭔가 느낌이 그런 느낌인데 루비 결정이 딱 됐어요. 저는 루비는 이제 외국 친구들이 루비 너무 예쁜 이름이라고 미국에서도 듣기도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왜냐하면 베이빌론도 영어 이름이 있고 한데 그렇죠 예, 보영이는 한국말 이름이라 외국 사람들이 발음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제 고쪽 계열의 만두도 있고 이러니까 보영이 그러니까 보영물도 있고 뭐 네, 그런 루비 네. 자, 루비 그럼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제대로 좀 고막 털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업타운의 신곡을 좀 들어봐야겠죠. 네. 자, 홍보하시죠. 제목이 Back to Analog. 아날로그로 돌아가자.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좀 예전 음악 스타일이겠네요. 제가 그 업타운 1집 때는 다시 만나줘라는 다시 만나줘. 네, 맞습니다. 다시 네, 만나. 네. 알죠. 그게 이제 그 펑키한 힙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전 이번 타이틀곡은 그냥 완전히 펑크로 했어요. 펑크. 더 돌아가서. 완전 더 돌아가서. 네. 와. 그리고 공연장에 가보면 친구들이 옛날에는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고 막 몸을 흔들고 그랬는데 네. 요즘에는 다 전부 다 이렇게. 아 맞아요. 핸드폰으로 사진찍기 바쁘죠. 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이게 네. 좀 고개를 앞뒤로 흔들고 다 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음악을 즐겨라 이런 느낌의 맞아 아예 펑크로 가버리면 이제 그냥 이거 할 겨를도 없으니까 없이 그냥 계속 예. 음악이랑 같이 그렇죠 예. 안 흔들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Back to Analog였잖아요 네. 근데 제 표기를 보니까 그 숫자 2를 쓰지 않고 그 로마자 이렇게 네. 줄을 쓰셨어요 네 그게 좀 약간 겉멋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이런데 정확해요. 겉멋입니다. 보이스투맨도 보이스투맨도 되지 맞아. 아라비아 숫자로 그렇게 아니 제가 맞췄다니. 네네. 네, 그냥 방송적인 다른 특별한 의도는 없어요. 네. 옛날에 그런 표기할 때 그런 겉멋이 있었어. 맞아. 어차피 아날로그로 돌아갈 바에 그것도 돌아가자. 아 그러니까. 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랩은 펑키한 음악에 이제 랩을 좀 얹었고요. 이번에는 랩의 비중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보컬들 위주로 이렇게 멤버가 된 건데 업타운 하면 여성 멤버의 그 랩이 네. 윤미래 씨, 제시 하면 또 네. 그 랩이 아주 인상적이었잖아요. 보영이가 채택된 가장 큰 이유가 랩을 좀 할 수 있는 보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뽑히게 된 겁니다. 역대 좀 루비라고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네. 루비가 본인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 저 역대 또 그 업타운의 여성 보컬들이 랩 노래가 다 가능해. 그러니까. 네. 우리 루비가 그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네. 근데 루비 씨는 엄청 힘들었다 그래요. 제가 네. 그 연습생 때보다 지금 연습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담감이 너무 이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많이 가르쳐 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엄청난 그 3대 보컬. 네. 노래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3대 보컬. 이게 와 업타운 3대 보컬 와 베이빌론 네. 우리 연준 씨의 조합은 어떨지 네. 무대로 모십니다. 야! Yeah! 우리 방청객 분들은 샵 1088로 라이브 후기 문자 꼭 보내 주시면 제가 생방으로 문자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샵에 1088로 노래 어떤지
아, 뭐 연주 씨 노래 어떤지 우리 루비 어떤지 베이비는 어떤지 실시간으로 문자를 #1088로 꼭 보내주세요. 1인당 하나씩은 꼭 보내야 돼. 네. 무조건이야. 자, 우리 업타운이 13년 만에 아, 저 너무 기대돼요. 새로운 멤버들을 영입해서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Back to Analog라는 막 정말 기대됩니다. 세 분의 조합이 어떨지. Analog. Analog. 진짜 좋아했었는데 그 다시 만나죠 그 노래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우리 윤민혜 씨의 랩 있잖아요. Baby give me more. Baby give me more. 맞아. 자, 준비되었으면 노래 가겠습니다. 업타운의 Back to Analog.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요! Uptown is back, baby. What the funk? 다시 고개를 앞뒤로. Woo! Back to Analog. Let's go. It's undeniable when the rhythm hits so. Feels so good that you can't help but move. Yeah. Body goes left and right. We can do this all night. Like no one's watching, let this groove get into you. 우리 찾는 음악은 무한 반복해 듣고 다녀도 계속 듣게 되는 노래 난 그리워 너무 그리워 넌 그렇지 않니 이런 노래가 필요해 이런 노래가 필요해 그때로 돌아가 순수했던 때로 춤추며 걷고 노래하면서 걷고 모든 걱정 잊고 멜로디에 취해 늘 네 곁에 있던 그 따뜻한 Analog Funk Music Place and time, while the song came on and everything was fine. Yeah, nothing in the world was wrong. All you wanna do is dance with your friends till the break of dawn. Come on now, everybody sing along. Yeah, you know that's your favorite part. We live to hit the record spin. That's right, DJ, play it again. Back to analog, analog music. Back to analog, analog lady. 옛날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야 노래 한 곡이 야 대단한 매력이 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 방청객 분들도 반응이 지금 난리가 났고요. 이렇게 문자 많이 오는 거. 아, 방청객들이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는 건 처음이래요. 그러네요. 아 이게 제가 보내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아요. 자발적으로 문자를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진짜 문자 안 올 때도 있거든요.
진짜로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내는 사람 안 보낼 때가 있는데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자발적으로 막. 네, 5989님도 극 내향형 사람인데 노래가 신나서 어깨가 들썩이네요. 그러니까, 하고 보내주셨고 진짜 정확히 의도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음악이. 맞습니다. 들썩이게 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문자 하나씩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3245님, 루비님, 3대 보컬에 걸맞는 목소리와 랩이 정말 멋지네요. 감히 윤미래 제시님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김나박처럼 아, 네. 윤재루로 윤미래 제시 루비. 와, 베이빌랜드 다음 문자나 읽어주세요. 네, 9359님, 정현준님 예전에 인기가요 때 모습과 완전 똑같아요. 인간 방부제 키키키 업타운 신곡 흥하길. 인간 방부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전혀 안 들어봤어요. 오늘 초면이시죠? 인간 방부제라는 말. 네,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는 제가 나오고 싶지 않아서요. 왜요? 뒤로 좀 이렇게 숨고 싶은데. 아니요. 젊은 친구들이 이제 활동하고 저는 근데 모습이 하면. 그대로신 것 같아요. 진짜로 예전에서 저도 아주 옛날부터 뵀잖아요. 근데 모습이 그대로예요, 태균 씨도. 어떻게 우린 서로 방부제. 네. 네. 여러분 진짜 그대로신 거예요. 두 분 다 그대로신 걸로. 그대로인 걸로. 야. 정현준 선배님이 문자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베이빌론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기대됩니다. 건강 챙기시면. 건강 챙기시면 노래. 왜 갑자기 건강 얘기를 한 거야? 어디 안 좋으신 분 세 명 다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 독감 중이에요. 요즘 난리예요. 세 명 다 독감. 감기가 지금 난리입니다. 4476님께서도 업타운 흥하라. 근데 베이빌론님 모자 어디서 사셨나요? 아, 네, 이 모자는 네 청색 네, 슈프림 모자입니다. 아유, 그래도 아이고, 또 SBS에서 또 화끈하게 브랜드를 또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떠들어주세요. 네. 아, 최고의 모자라는 뜻이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슈퍼 모자. 죄송합니다. 예, 예. 방송 놈들이죠. 네. 시민실에 끌려갔다 오면 돼요. 네, 뭐. 죄송합니다. 예, 베이빌론 아이슈프림 모자입니다. 예, 아이슈프림 모자. 예, 예. 아니 모자가 너무 아이슈크림 모자. 아이슈크림 모자. 예. 모자를 이렇게 너무 내려셔갖고 눈가리가 안 보여갖고요. 좀 보여주세요. 네, 약간 이렇게. 아, 너무 웃기다. 자, 8748님, 이것도 루비가 또 읽어볼까요? 대박. 업타운은 제가 중2 사춘기 때 데뷔했어요. 우와. 전 그때 윤미래 언니 팬이었고요. 다시 만나죠. 노래로 장기 자랑했었어요. 진짜? 영어랩 종이에 한글로 써서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마이크 한번 드려봅니다. 영어랩 들려주셔야죠. 네. 마이크 한번 드려봅니다. 저 이런 거 계세요. 저 이런 거 검증하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윤미래 씨가 업타운을 나왔을 때 진짜 아주 획기적이었어요. 야, 여성분이 저렇게 랩을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죠? 완전 충격적이었죠. 그쵸? 네, 근데 저는 잘 못하는데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네. 한글로 써서 외웠었어요. 나 그때는 그랬어. 영어 랩을 다 그랬죠, 그랬죠. 1, 2, 3, 4 Don't walk away Love me baby I got you on my mind I can't to go Don't walk away Stay here with me I got you on my mind I can't to go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너에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정현주 씨 어때요? 오랜만에 어떤가요? 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회가 새로워요. 저 개건 래퍼로 쓸 생각 있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아, 맞아요. 약간 조혜련 선배님 약간. 근데 거기는 랩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앞에 노래 부분이고. 랩은 뭐 베비 김 멤버로 가야지, 글로. 네. 자, 우리 지금의 여성 멤버이신 루비가 저분한테 선물 하나 뽑아 주세요. 네. 잘하셨다고. 자, 루비가 주는 선물은요? 뭐예요? 발표해 주세요. 꼭지 가리개. 니플 패시. 옆에 남편 주시면 되겠네요. 예예. 예. 아, 남편 아니에요? 아, 남편이 아니에요? 아, 동료야. 아, 동료. 니플 패치입니다. 뭐, 아, 모르는 일이죠. 또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 근데 이 업타운의 컴백 소식을 듣고 이효리 씨가 뭐 엄청 반기기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효리 씨가 업타운 걸로 데뷔할 뻔했던 적이 있었어요? 원래 그 하루하루를 불렀던 타샤니가 타샤하고 애니라서 타샤니거든요. 윤미래 영어 이름이 타샤고 그렇죠. 애니가 이제 그래서 둘이 타샤니가 된 건데 네. 원래는 그게 업타운 걸이었어요. 세 명이 이효리까지. 아, 진짜. 이효리까지 세 명이 업타운 걸로 데뷔를 하려고 했는데 녹음을 거의 초기 부분에 효리가 이제 그
핑클로 갔어요. 회사 핑클 회사에서 이렇게 스카웃을 하는 바람에 그게 예. 이제 깨지고 타샤니가 된 겁니다. 아, 그럼 유리 씨가 배신을 한 건가요? 아, 그 당시에 타샤랑 이효리가 좀 사이가 조금 아~ 안 좋았던 걸로 기억. 아, 그래서 그 조합을 볼 수가 이거 괜찮아 얘기했네요 이거. 어차피 뭐 녹음이니까. 지금, 아니, 잠깐. 예. 근데 아니, 근데 잘한 것 같아요. 효리는 거기 가서 핑클 한 게 더 잘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업타운은 조금 약간 그 완전 대중적인 음악보다는 약간 R&B 음악이 또 이쪽 음악이기 때문에 예, 예. 효리는 핑클 가서 했던 게 더 난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잘 된 결과라고 네.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아니 우리 루비 씨도 한때 그 이효리 씨의 가이드 노예였다고. 어 진짜? 무슨 아니 이제 뭐 노예. 스피카라는 워낙 그룹이 이효리 씨가 이제 제작을 한 그룹이잖아요. 아, 어. 예. 그쵸, 네. 워낙에 또 친분이 있으시고. 그렇죠, 그렇죠. 가이드 노예는 아니고 저희한테 이제 주려고 했던 곡들이 이제 만들면 제가 가이드를 다 했었어요. 스피카 곡들. 아. 우리가 만들어주신 곡들. 아니, 사실... 결국 돌고 돌아 당신이 업타운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신기해요, 저. 아, 그렇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야. 언니가 너 업타운 하냐고 멋있다고 축하해줬어. 완전 네. 축하해줬어요. 네. 의미가 있는 사실. 의미가 있네요. 아, 진짜. 그래요. 우리 지금 이효리 씨 얘기가 이제 나와서 말인데 뭐 우리 루비 씨도 그렇고 정현준 씨도 그렇고 베이빌론 씨는 뭐 이효리 씨와 좀 친분이라던가. 저는 효리 누나하고 네. 그 얼마 전에 한남동에서 공연했었어요. 같이 네. 함께 공연을 네. 오, 에피소드가 있었다니. 있네 있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누나가 이제 업타운 노래도 들려주시고 아 진짜 네, 예전에 이제 즐겨 듣던 내 안의 그대를 들려주셨는데 오. 저도 이제 업타운에 이제 객원 보컬로 이제 참여한다고 했더니 이제 너무 반갑게 응원해주시고 잘 됐다고. 우린 슬쩍 던져봤는데 다 인연이 있네요. 그냥. 그러니까 없을 줄 알고 물어봤는데 네. 진짜 한남동에서 같이 이효리 씨하고 그래. 어떤 인연이 있죠? 아우 전혀 없죠. 그 저희 회사 대표님 네, 라이머. 라이머 대표님이 이제 이효리의 남자로서 좀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 네. 그랬구나. 예, 본인 래퍼 커리어의 하이 커리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최상 커리어. 어떤 곡으로 활동했었죠? 헤이걸이었나? 에이, girl, you girl, girl 거기? 아니, 그 헤이걸이라는 노래가 또 따따따따 됐었지. 맞아, 맞아, 맞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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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음원에선 활동하지 않고 방송 활동만 같이. 같이 했었구나. 자 이제 정현주 씨가 조관우, 박화엽이, 핑클, 베이비복스 많은 가수의 곡을 직접 프로듀싱해서 작곡 작업을 하셨어요. 요즘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가수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이 가수한테 곡을 주고 싶다. 너무 궁금하다. 아 뭐, 베이빌론이라 보영이 아 루비는 이미 했으니까 네, 예, 예. 이렇게 된 김에 보영 씨로 가시죠. 대회하고 요즘 노래 잘하는 친구들 많은 것 같아요. 좀 떠오르시는 분이 있다면 아, 이 친구가 내 음악과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에일리. 에일리, 에일리 소울풀 하죠 아주. 맞아. 네, 그 업타운의 색깔과도 너무 좀 잘 어울리고. 그렇기도 하겠다 진짜. 그리고 박혜원. 오. 흰. 흰인가? 네 흰이요. 시든껏 재물을 주디. 네. 네, 그 노래 가창력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장난 아니죠. 그치? 아, 노래 너무 잘하지만 또 업타운 멤버로 생각하실 거라고는. 아니, 멤버는 아니고요. 아, 노래를 주고 싶다. 곡을 작업하니까. 아 좋은 네. 아티스트다. 와, 아니, 또 래퍼 쪽일. 래퍼 쪽에 한번 주고 싶다. 랩은 요즘 자주 나오는 그 아, 이름이 영지? 아니 여자 말고 남자. 어? 요즘에 자주 나오는 어디 예능에 나오는 친구인가요? 예능에 나오는 친구? 놀라운 토요일에 나오는 네? 친구. 요, 네, 말고 크러쉬. 사랑한 크러쉬. 크러쉬. 네. 크러쉬로 밝혀졌습니다. 예. 크러쉬 잘하는 거. 랩 시작 중이에요. 그리고 MC 한해. MC 예. 네, 한해라고 하래요. 베이빌론이 옆에서. 아이, 제가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듣고 네. 크러쉬가 노래도 잘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랩도 잘하고 네, 음악도 맞습니다. 잘 만들고. 와. 일단 그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좀 뭐랄까 이렇게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좀 편하게. 간지가 난다 그러나? 이거 이런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아까 슈프림 때 한 명 가셨고요. 네, 아이 슈프림, 네, 아이 슈프림. 예, 예.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가시면 약간 됩니다. 이렇게. 좀
대충 하는데도 멋있어. 멋이 난다. 폼이 난다. 네. 폼 미쳤다. 폼 미쳤다. 네. 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업타운이 준비한 두 번째 또 고맙게 라이브를 또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이 집의 타이틀곡이었던 내 안에 그대. 예. 여기에서 이제 윤미래가 멜로디 랩을 했었는데 그걸 오늘 루비가. 멜로디 랩과 또 앞에 그 당시 스타일이 또 앞에 그 나레이션이 있잖아요. 나레이션이 있는데 나레이션. 그 스티브가 한 걸 제가 하고요. 오. 애드립은 이제 베빌론이 하고. 이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야. 우리 방청객 분들도 라이브로 샵1088로 후기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새 멤버와 함께 부르는 네. 내 안에 그대. 야, 이 노래도 참 좋았었는데. 진짜 내 안에 그대를 또 듣네. 업타운의 노래를 오랜만에 듣습니다. 예. 마이크 체크 1 2. 마이크 체크 1 2. 체크. 영어 체크. 국어 체크. 오. 자, 업타운의 내 안에 그대 2023년 버전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정말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갑자기.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야, 타임머신 탔어 지금 우리. 네. 와. 우리 5329님도 음원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라이브도 갑벽하고 보내주셨고. 와, 이 나레이션 그때 R&B 스타일의 이렇게 나레이션이 음악에 나오는 게 예전에 진짜 많았었는데, 그죠? 맞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정현주 선배님이 그 지금도 이 힙합에 이렇게 뭐랄까 아이덴티티를 탁 가지고 계신 게 너무 멋져요. 이 뭔가 저 모자와 몸에 일단 묻어나 있어요 이렇게. 예, 새하얀 신발과 사실 힙합의 힙합의 상징이거든요. 예. 그때도 않은. 그때도 이 신발을 신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도 가수들이 많이 이 신발들을 신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야, 저 가죽 자켓도 마찬가지. 그러니까요. 이거 그때 가죽 자켓 그대로. 아, 그래. 그러니까 한껏 에이징이 딱 되어 있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그 옷이에요. 아, 그 옷이에요? 네, 그 옷이에요. 그때 봤던 그 자켓이 그거예요. 그거. 야, 옷이 그거밖에 없는 건 아니죠? 아, 옷이 많은데 네. 노래할 때는 이게 네. 노래 음악이랑 어울려. 멋있다. 그래서 우리 공구구순 탐님도 지금 뭘 공구구순 삼십이래? 뭘 구구순 삼십이래? 그만큼 감격스럽다는 거죠. 우리 정현주님 너무 간지납니다. 나레이션 그때 그대로네요. 노래 하나로 추억 속으로 빠집니다. 야, 아, 좋아요, 좋아요. 야, 좋네요. 3964님, 루비 언니 이름처럼 사랑과 평화를 가져올 귀한 목소리시네요.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중간 애들이 미쳤었어요, 진짜. 와. 8567님, 우리 베이빌론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8567님, 베이빌론 노래 진짜 너무 잘해요. 예요. 네. 진짜 온 문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8567님. 아, 여러분들이 베이빌론 그 씨의 목소리를 당연히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코 보이즈 앤 걸스 시작할 때 목소리가 약간 시그니처 같은 네. 또 느낌이잖아요. 좀 해주세요. 아, 네. 혹시 오랜만에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 이렇게 들어갈 때 도입부에 여기서 베이빌론 이렇게 맞아. Don't worry about money 놀자 오빠가 무리할게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그룹 타기만 해 Alright I'm a boy You are a girl I'm a boy But you are a girl I'm a boy You are a girl 네, 오. 야, 오랜만에 들어서 좋습니다. 근데 왜 한혜 씨는 깠어요? 한혜 씨는 제가 너무 제가 사랑해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네. 노래하는 거 보니까 하나도 안 부족해 완벽하던데 제가 부족해서 제가 부족해서 완벽 투성이던데 그냥 그때 왜 부족했을까 갑자기 이제 자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야. 광고요 아이 완벽한데 Here we go 네네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까셨는지에 대한 네. 광고 나가는 네, 마이크 대고 마이크 대고 한번 해주세요 이게 솔직한 그때 심정을 아 그때 한혜 씨랑 그때 협업 콜라보레이션을 했었는데 네. 그때 노래가 너무 좋았고 저도 이제 녹음을 했는데 그 음질 퀄리티의 문제에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근데 이제 데드라인은 다가오고 네, 릴리즈는 다가오는데 네. 그 녹음 재녹음할 일정이 좀 안 맞아 일정이 네. 좀 일정이 네. 문제였네요. 네 일정의 문제였습니다. 아, 네. 네. 사실 뭐 7년 전이라 그래도 2016년 정도면은 뭐 음질 문제로 음악이 안 나오기에는 조금 이제 네, 힘든 시기였는데 연주 씨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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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한혜 씨 리스펙합니다 저는. 야, 다음번에 한 번 더 어떤 같이 협업을 아, 저 너무 감사하죠. 많이 했던 네, 제안했을 네. 때. 아, 네. 다음에는 저희가 좋은 음질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한혜가 꼭
노력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을. 자, 한혜와 우리 베이빌론의 콜라보. 네. 좋은 음향과 음질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13년 만에 다시 컴백한 새로운 멤버와 함께 돌아온 업타운. 자, 이제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네. 예. 한 말씀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업타운 이번 앨범 백 투 아날로그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업타운 노래 그 이후에도 앨범 계속 발매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이빌론이었고요. 루비. 10년 만에 콜트쇼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나 정말 유쾌한 시간 보냈고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번 업타운 베스트 앨범 함께 하시면서 연말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루비였습니다. 정현주 씨. 네. 저 업타운 음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정말 뭐 연주 씨는 무슨 화석 같아요, 그죠? 그대로 고운 모습 그대로 그냥 이렇게 딱 있어. 그래요? 예, 네, 그런 느낌이에요. 모자도 그 모자죠. 맞아요. 그 모자 그대로. 너무 멋져요, 사실. 그러니까 모자를 20년 쓰기 쉽지 않은데. 아니. 그때 그 모자는 아니죠. 아, 그렇죠. 그 스타일인 거지. 네네. 예. 자, 오늘 반스 한혜 씨도 고생하셨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오늘 들어주신 쇼다운 여러분들, 또 방청에 와주신 쇼다운 여러분들, 방송놈들 감사드리면서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에러.